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보령 웅천역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열차가 멈춰섰습니다. 또 용담 대비 홍수위까지 다다르면서 방류를 시작해 금산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아산을 찾았는데 충남도는 예산과 금산도 재난지역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11시 45분쯤 충남 보령에 내린 집중호우로 웅천역에서 간척 사이 구간 열차길 위로 토사가 쏟아졌습니다. 이 구간을 지나던 익산행 무궁화호 열차가 멈춰섰습니다. 종일 토사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홍성과 익산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용산에서 홍성까지만 장항선이 운행 중입니다. 또 집중호우가 예보된 상태라서 추가 위험의 우려가 있어 열차 정상화 시기는 지금 확정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주 지난해 내린 폭우로 용담댐 수위가 홍수위인 265.5m에 불과 30cm만 남겨놓자 초당 2,500톤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금산군은 방류가 시작되기 전 침수가 우려되는 재원면과 불이면 저지대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문자를 보냈고 도로도 통제했습니다. 현재 주민 22명이 마을 회관에 대피 중입니다. 오전 한때 예산에서는 1시간 동안 27mm의 강한 비가 내렸고 서천서도 시간당 21.5mm, 대전 문화동 16mm의 세찬 비가 내렸습니다. 주택 배수 지원과 가로수 쓰러짐 등 대전에서는 13건, 세종 1건, 충남 30건 등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아산을 찾아 피해 복구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해가 반복될 수 있는 그런 복구를 해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져서 다시는 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재해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복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대피시설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지만 비까지 내리면서 복구 작업은 더뎌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충남지사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과 아산 외에도 예산과 금산도 추가 지정해 주길 요청했습니다. 충남은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300여 가구, 농경지 2,833헥타르가 침수되고 도로와 교량 70곳이 파손되는 등 5,300여 건의 시설 피해가 접수됐지만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